네, 우리 살아가는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오순절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 저녁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일은 그한 주간의 첫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혹 주일 예배가 힘드신 분이 있으신가요? 목장 안에 주일 예배에 대한 여전히 연약한 분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기도에 또 중보가 되시기를 부탁하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되기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이 뭐였죠?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바로 시편 103편은 다윗의 송축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다윗의 시는 탄식시가 가장 많습니다. 이 말은 탄식이 있은 후에, 그래서 광야의 이 다윗의 광야는 탄식의 광야였잖아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광야에서 고백되고 만들어지고 불려진 시였고, 그리고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 그 요새는 바로 주님만이 피할 반석이심을,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요새였다. 우리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다윗의 광야, 바로 탄식의 광야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송축시는 탄식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높이는 바라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 번째 광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음을 토해내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탄식시에는 원수 악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와 연결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찾아보니 악인은 82회, 원수가 82회, 대적이 49회, 악한 자 32회, 악을 행하는 자 26회, 포악한 자 12회, 해하는 자 12회, 총 295회가 나온다. 다윗이 쓴 탄식시 한 편에 평균 2회씩 등장하는 셈이다. 다윗의 시는 모두 73편 정도인데, 그 중에는 탄식시, 광야에서 지은 시와 이 탄식시가 46편이고, 찬양시와 기타 시가 27편 정도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이기도 했지만, 다윗에게 13년간 쫓겨다니면서 인생의 깊은 광야를 통과하였으며, 왕이 된 후에도 자식들로 인해서 특별히 압살롬 때문에 광야 체험을 혹독하게 했다. 이렇게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나온 시들이 그가 지은 시 가운데 65%나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왕이었지만, 그는 목동 시절 광야 때부터, 그는 13년간의 방랑 시절, 망명 시절, 왕이 된 다음에도 자식들로 인하여 편한 날이 없었어요. 즉 우리의 인생이 광야고, 또 다윗은 깊은 광야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65% 정도, 아니 저는 보니까 그 이상이었고요. 그 가운데 탄식시인데 감사와 송축의 시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들이 연결됨을 보게 되지요. 자, 이런 가운데 시편 102편을 보면은 1절 앞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102편은 탄식시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이 뭐였죠? 시편 103편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감사는
광야 속의 탄식 속에서 나오는 대단히 역설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주님을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고 하는 바라크는 절대 안락한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 시가 아닌, 바로 탄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오는 그 노래구나. 다윗은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음인 것이죠. 자, 좀 보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이에라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파서 일을 나가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는데, 방 안에 난로를 피워놓고 주전자를 올려놓은 뒤 잠이 들었는데 주전자 뚜껑이 계속 들썩이는 거예요. 신경질이 난 그는 일어나서 송곳으로 뚜껑을 확 찍어버렸는데 뚜껑에 그만 구멍이 나고 말았는데,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만들어진 모든 주전자에는 뚜껑에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주전자의 물처럼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가, 폭발하기 직전인가, 쏟아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터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멍을 뚫어야 한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가, 화가 나는가, 하나님께 토해내라. 기도로 풀어라. 그래야 견딜 수 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바로 탄식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지요? 왜 이렇게 기도 안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이런 탄식은 절대 무의미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진솔한 거예요. 꾹 참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요, 한나의 기도가 기도하며 통곡하여, 기도가 통곡으로 가고요, 그 다음 구절은 오래 기도하여. 즉 이러한 한나의 기도가 오랫동안 탄식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엘리를 통해서 말씀을, 언약을 주시죠. 그때 그의 얼굴은 근심빛이 없었더라.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어머니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마음이 속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탄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탄식과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탄식은 원망과 불평이고 풀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혹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하늘을 향해 붓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그래서 가상칠원의 마지막 예수님 기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어지는 기도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안에 그냥 품고 참고만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로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전자의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바로 한나, 말씀드린 한나의 기도였던 것이에요. 고상하게 기도하려 하지 마라. 그럴듯하게 포장된 기도를 하지 말라. 대신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내는 기도를 드리라. 천사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다. 천사처럼 기도하려고 하면 더 열받는다. 원수를 놓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시편의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기도보다는 원수에게 벼락을 내려달라는 기도가 훨씬 많다. 천사처럼 기도하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냥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면 된다. 시편 60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아닌가요? 사람을 향해 토해내는 기도는, 그 고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오히려 돌고 나중에는 루머가 되고 오히려는 그것이 내게로 돌아와요. 사람을 향해서는 웃을 수 있지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또 이런 고백 자체도 사실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떤 딱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친정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잖아요. 친정 어머니한테는 가가지고 어머니한테는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것을 다 들어주시지요. 그러면서 묵묵히 들어주는데 그 딸이 어떡합니까? 다 얘기한 다음에 알았어 엄마, 다시 힘낼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님을 이 탄식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기도가 있나요?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은 정직한 기도요.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가장 어려울 때쓴 시가 시편 23편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그의 시에는 원수, 대적, 악인이라는 시가 많이 나와요. 또 그의 시에는 탄식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원수에 대한 저주 선포도 많이 나와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가 병들게 해주세요. 그의 자녀가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우리는 처음 모르는 사람은 다윗의 시를 보다가 깜짝 놀라요. 아니, 다윗이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다윗은 너무 힘들었을 때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했던 그의 탄식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가 아닌 기도나 탄식으로 이루어졌다. 시를 쓰기 위해 분위기 잡고 앉아서 쓴 시들이 아니었다. 쓴 시는 사울을 피해 13년 동안 숨어 다닐 때 지은 것이 많다. 시편 52편. 도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 이때 다 죽였잖아요. 80명의 제사장들을 사울이 죽였던 그때, 54편은 십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알려주었던 그때 지었던 시. 예, 다윗이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숨었던 것을 알려주었던 것. 56편은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붙잡혔을 때, 미친 척했을 때, 침을 흘리면서 그때 지었던 시.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중 57편은 다윗이 굴 속에서 새벽에 드린 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로 그 시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굴 속에서 잠을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거의 매일 굴 속에서 잤을 것이다.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는다. 그러니 잠이 제대로 오겠는가?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새벽녘이 되었다. 다윗은 일어나 동굴 바닥에 엎드려 오늘도 무사히를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이 꼭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이런 정당한 자기를 변호하고 의로운 시만 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도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호소하고 부르짖는 건 악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인이고 저게 악인이 아닌 거예요. 때로 다윗은 스스로가 악인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의 고백은 내가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주님 성령만은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고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불의한 자의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전쟁터에 보내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파렴치한 짓을 했음에도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의로운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낭망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프게 하고 누가 봐도 내가 죄를 지은 자이지만 내가 그때도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의 구원이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는 그 기도, 이것이 다윗의 탄식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13년,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잘못이 없었고 사울에게 무조건 쫓김을 당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도 사실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13년 동안 다윗이 승승장구했어요. 부마가 되어 한 나라 왕의 공주와 결혼돼요. 그 순간 다윗의 마음도 사실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서 사울을 이용해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를 단단하게 하시고 그의 교만을 꺾으시죠. 그런 시간 속에서 다윗의 큰 제목이 또 이어지고 있고 그의 새벽이 탄식으로 고백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왜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던 사람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광야 굴속에 무슨 비파와 수금이 있어요? 이건 왕들이 혹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새벽의 그 기도, 예배의 기도인데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로다. 그는 놀랍게도 그 동굴 안에서 놀라운 하늘나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누가 동굴 속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보십시오. 광야 굴 속에 기다리다가 믿음에 확신이 들어서 갑자기 기뻐뛰며 주를 찬양한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온 세계 만민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한다. 다윗의 광야에서 쓴 모든 시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난다. 이것이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역설이에요. 모세의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느보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면 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끝은 느보사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주님이 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죽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죽고 권사님들이 죽을 때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탄식할 때 그때 비로소 영광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자녀들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갈까요? 부모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번듯하게 세우고 어느 시대를 막론한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높아졌습니다. 교회를 통해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영광을 차지하고 높아졌어요. 다 교회 감독되고 감리사되고
모든 사람들이 명예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자녀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한국교회의 부흥의 영광이었을까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느보사에서 죽었을 때 우리에게 그 영광이 다가왔고 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 은혜 가운데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 평화가 오고 은혜가 오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탄식이 올 때 감사가 오는구나. 탄식할 때 찬양이 오는구나. 어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일까요? 바로 울음이 있고 탄식이 있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 그때 바로 말씀이 들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그의 탄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에 높이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편 53편은 십사람이 다윗을 숨어있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줬던 시예요. 자, 그 시도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겠지만 다윗의 시의 마지막은 역시 감사로. 시편 56편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었는즉 내가 감사지를 주께 드리리니. 이 시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살지 모를지 안타까운 탄식 가운데인데 모든 시가 놀랍게도 한결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도, 또 붙잡혀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 것인가,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인가. 자, 모든 시가 감사로 시작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들은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다. 이게 또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탄식 가운데서 감사는 하나님이 탄식했더니 감사한 일이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감사한 일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탄식이 주는 이 감사의 기도가 아닐까. 여러분, 이 시편을 쓸 때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미리 감사로 선언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시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들이다. 앞에 시편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닐 때 쓴 것이다. 그러나 시라기보다는 기도문에 더 가깝지요. 다윗은 그날 기도한 것을 적어놓았던 것 같다. 그러다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궁궐로 들어와 살던 어느 날 이전에 기록한 일기장들을 펼쳐보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감격에 젖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드렸던 기도의 응답들을 확인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 찬양하는 구절들을 덧붙였을 것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었은즉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음이라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이 시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광야를 지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생명의 10분을 갖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날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문들이 먼 훗날 돌아보니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구나, 주님 나의 눈물을 유리병에 담으셨나이다, 이 고백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저희 어머니의 시편 말씀 그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77살 때 썼던 그 일기책의 한 부분을 옮길 때 어머니의 일기책에는 한탄이 대부분이었어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암에 걸려서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고 장남인 맏아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며느리에 대한 서글픔이 생기고 아들에 대한 섭섭함이 오고 그 당시 교회는 깨져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였고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그리고 작은 아들인 저는 유학 간다고 홀로 떨어져 버리고 이만 말 저 멀리 가서 연락도 안 되고 그때 지었던 그 시를 23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저의 고백이 되었고 그 책을 읽는 모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고백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의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저녁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쳐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함으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꼭 들어놓으시고 들으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시편이 오늘 한 날도 이번 한 주간도 이루어지고 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어떻게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지금의 눈물이 지금의 한탄이 분명히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구나 고백하는 그 시간이 조만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편을 기록해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깊은 광야 속에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혹은 다윗처럼 망명생활처럼 13년의 광야를 떠돌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시편 말씀 노래 부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한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내 영혼아 주가라